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기술 2017년 다름의 스마트 PD 기술이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운전수 없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녹화, 자동방송 스튜디오는 왜 아직 없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디어 담임이 세상에 처음으로 PD가 없는, 멀티미디어 PD 혹은 방송국 PD가 없는 자동방송국, 자동방송장치. 그래서 저는 이것을 프로젝터처럼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 하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것은 스튜디오도 아니고 이것은 방송국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이 세상에 스마트 장치로 보내는 장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드디어 이제 2017년 아이스튜디오 속에 이 스마트한 PD를 탑재시켰습니다. 이제 이 스튜디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멋진 스튜디오에서 다림의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을 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화면에 이러한 장면만 넣게 되면 이제는 그린스크린 안에서 여러분 자리에서 방송과 프레젠테이션을 전세계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스마트 장치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은 역사와 함께 영원히 아름답게 남게 되는 새로운 스마트 기술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커다란 스튜디오에 한 100만 불쯤 돼 보이는 스튜디오에 앉아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3개의 전자칠판, 저는 가상전자칠판이라는 것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하나의 지금 아이스튜디오의 가장 간단한 모델의 화면이 보여져서 이렇게 12개의 장면이 보여지고 거기에 노트북에서 오는 것 그리고 이 화면 안에 있는 아이스튜디오의 가장 기본 메뉴 카메라 그리고 또 하나의 다큐멘트 카메라, 우리가 실물 화상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 실물 화상기 부분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고 이 화면을 좀 더 크게 하려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제 자리에 있는 장면 하나만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 자리에 스튜디오에 이렇게 그린 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의 화면 스마트 PDI 스튜디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촬영은 항상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적어도 최소의 공간, 그린이 있든 없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스튜디오에 이렇게 학교에 가든 혹은 여러분 방송국에 가든 다 초록색 스튜디오든 아니면 실제 스튜디오에 PD님과 운영자가 모여서 녹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PD 환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여기에 어려운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발표를 하러 선생님이나 발표자가 가면 PD님이 밖에서 여러 사인을 해가면서 장면 전환이나 여러분 칠판이나 노트북을 합성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작업자가 일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이 카메라를 작동하기 전에 스튜디오는 아름다운 장면들을 만들어 놔서 그 장면들이 이 멋있는 스튜디오를 해주어야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아, 이것이 정말 소중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그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PD님과의 교환 없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원하는 장면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자동 PD 기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에 이렇게 노트북이 있고 이 노트북에서
화면이 지금 저 가상 전자칠판, 즉 여기 보이는 이 전자칠판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자칠판에 보이는 것 세 가지를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과 멋진 스튜디오와 이 칠판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아이스튜디오 표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스튜디오에 이 장비를 줘서 편하게 PD가 운영을 했다고 하면 그 다소는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완전히 선생님이 제가 하듯이 강의를 하게 하는 기술이 스마트 PD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스튜디오 디자인을 하고 멋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목공이 와서 만들든 가상 스튜디오를 써서 만들든 만들고 이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디오가 어렵게 만들어졌지만 여러분이 제 페이스북을 보면 저는 아무 때나 강의 내용만 있으면 제가 스스로 얼른 뚝딱거리고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방송국도 대한민국 아니라 전세계에서 저처럼 다양한 스튜디오를 만드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의 강력한 스튜디오 빌딩 프로그램 추가의 3D Max나 마야나 애프터 이펙트 등을 쓰지 않고 아이스튜디오 안에 있는 탑재된 툴을 가지고 자유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간단히 이 스튜디오 만드는 것에 의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설명드리면 이 스튜디오 안에 저 뒤에다가 만약 제가 다림이라는 이름을 보이고 싶다 그리고 그 다림을 이렇게 옮겨서 위치를 바꾸고 또 좀 더 크게 하려면 위아래로 키워서 조정을 아래로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여러분의 스튜디오가 만들어지고 만약 오른쪽 스크린에 다른 멋진 장면이나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 뭐 어떤 그림이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른 모양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장면을 만약에 그 위치를 바꾸고 싶다 스크린을 앞뒤로 옮기고 싶다 다 이렇게 즉시 그 자리에서 키우거나 줄이는 것까지 각 모듈이 쉽게 만들어지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방송을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다림 컬러를 좀 바꾸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이 툴 안에서 포토샵 쓰듯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다림 로고의 컬러를 바꾸고 또 만약 여러분이 그 바닥을 바꾸고 싶으면 원하는 바닥의 컬러를 우리가 주어진 여러가지 텍스처만 바꾸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꿔지고 만약에 천장을 더 높게 하고 싶다 하면 천장을 그냥 그 자리에서 위로 좀 올리면 높아도 지게 되는 스튜디오 또 그것을 줄이고 싶다 하면 스케일로 조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다 같은 장비에서 실시간에 만들어지는 기능이 제공되어 있고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스튜디오 안에 만약 제가 이 방들을 보면 이렇게 위에 있는 이 그림들이 다양한 방들의 모양 즉 위에서 볼 때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둥그런 방도 있고 이런 방도 있고 여러 가지 방마다 각 방의 인테리어를 바꾸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한대로 각 스튜디오마다 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무려 300여 가지가 이미 준비된 스튜디오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제공하고 있고 각 스튜디오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사진들을 보이고 그림을 보이면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아주 값비싼 스튜디오를 멋지게 다 모든 사람이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 기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 디자인을 언리미티드 스튜디오로 아이스튜디오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일반 스튜디오에서 했듯이 일반 스튜디오엔 보통 전자칠판이 있거나 또 분필로 그리는 칠판이 있어 녹화를 했다면 여기는 가상으로 이 칠판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소위 TV 블랙보드를 세 개나 되는 Virtual Electric Whiteboard 지금 이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것 같이 이런 장면을 여기다가 보여서 이 화면에다가 지금 아이스튜디오 화면도 직접 보이고 또 실물 화상기 같이 이렇게 제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혹은 학생이 질문할 때 학생을 보여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기술 가상 전자칠판 기술을 이용해서 이 방송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카메라를 여러 개 써서 장면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큰 스튜디오를 만들었다 하면은 그 스튜디오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카메라들이 지금처럼 들어가서 이렇게 멀리 있는 장면도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다른 장면도 보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들의 변환을 시켜가는 것이 바로 다림의 가상 카메라 제어 기술, 전 세계 최초로 다림에서 낸 특허를 여러 나라가 도용하고 있는 이 기술이 바로 다림의 가상 전자 칠판 가상 카메라 기술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카메라가 하나밖에 없지만 혹은 학생을 찍는 두 개밖에 없지만 이걸로 여러 가지 장면을 만들어내는 기능에다가 이번에 스마트 PD 기술에 의해서 운영자나 작동자 없이 혼자서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알아서 장면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송국에 가서 그냥 PD님이 잠깐만 스튜디오 이거 쓰시겠습니까? 요거 바꿔드릴까요? 정도만 하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고 마우스만 가지고 하시면 PD님 눈치 보지 않아도 지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방송이 멋지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디오는 자동으로 녹화, 송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다른 편집이나 혹은 저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간단한 USB 카메라로 파워포인트 녹화를 할 때도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셨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제가 두 손을 다 들고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제 설명을 자주 하게 되면 이것이 그대로 바로 여러분의 방송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방송의 기술, 여러분이 만약에 파워포인트를 안 보이고 계속 설명을 드리거나 어디에 집중하게 되면 스마트 PD가 여러분의 제스처를 인식하고 여러분의 노트북의 화면의 움직임을 인식해서 편안하게 장면이 전환되고 다시 그 장면으로 돌려주는 것들이 지금 이 장면처럼 제가 지금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고 두 손이 다 이곳에 있지만 이 장면들이 자동으로 변환되고 그런 내용의 이 화면이 이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져서 된다, 자동으로 된다 하는 기능이 스마트 PD가 됩니다. 이제는 이런 스마트 PD가 스튜디오가 무한대로 만들어지고 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스튜디오와 12 카메라들이 이미 세팅이 돼서 여러분들이 장면도 만들지 않아도 되게 바로 키면 약 300개의 세트는 이미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세트마다 다소의 변화만 주면 여러분의 멋진 스튜디오가 자기의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것을 줘서 이 위에다 그림을 그리고 이 버추얼 씬 안에는 이런 세트들이 어떨 때는 이런 걸로 어떨 때는 이러한 모양으로 이미 다 만들어지고 그것만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된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을 조금 더 옮기고 싶다면 바로 실시간으로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듯이 이렇게 바꿔서 그 안에 가서 모니터 3만 옆으로 살짝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되고 만약에 어스펙트 레이셔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꾸게도 되고 또 그것을 좀 커브드로 만들고 싶다 커브드로 돼서 돌릴 수도 있는 이러한 자유로운 그 스튜디오 제작이나 장면 전환이 각 씬마다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아이스튜디오 사실 때에 그 안에 모든 게 세팅이 돼 있다 하더라도 또 여러분이 즉시 변형을 해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다가 모니터 프레임의 색깔을 좀 더 빨갛게 파랗게 하고 싶다 또 그 컬러도 좀 조정하고 싶다 다 이 조정이 여러분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어둡거나 밝게 하고 싶으면 밝고 어둡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여러분 손에 전혀 장비의 기술이 없는 사람도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세트가 선택해서 조정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름만, 여러분의 스튜디오 이름만, 여러분 스튜디오 컬러만 좀 바꿔서 쓰시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트북만 연결하고 그냥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만들어지는 장치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설치한 이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작은 스튜디오나
교실이나 회의실에, 여러분 사무실에 이것을 설치만 하면 그 앞에 스크린에는 항상 제가 보이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 오셔서 아무나 노트북만 연결하면 노트북 스크린이 이렇게 나오면서 자신과 합성된 장면이 나오고, 마우스 포인터를 가지고 설명만 하면 모든 이 프레젠테이션이 원격지 교실이나 혹은 스마트 장치로 방송이 일어나게 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스튜디오는 과거부터 어디든지 어떤 곳이든지 immediately 2시간 안에 방송국이 만들어집니다. 공간만 있으면 혹은 공간이 없을 때는 여러분 교실이나 여러분의 회의실에 설치되어서 이것은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소중한 여러분의 발표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또 언제나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immediate broadcasting 시스템이 어느 곳에서 어디로든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렇게 다림의 또 다른 특허 크롬이디오라는 조립식 설치 스튜디오를 놓으면 공사를 하지 않아도 완벽한 크로마키로 페인팅보다 더 좋게 조명과 함께 만들어짐으로써 테이블, 데스크, 콘솔, 프롬터까지도 다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2시간이면 방송국이 만들어지고 30분 안에 여러분들은 작동이 어떻게 되는 원리를 이해하시고 어떤 분이든지 오면 5분 안에 이해해서 방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의 프레젠테이션 방송국의 챌린지이고, 저는 드디어 2017년 지금 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사무실도 지금 제 방처럼 사무실이 스마트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장이 되고 버추얼 공간의 프레젠테이션이 돼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학생과 선생님이 만남의 공간으로 멋지게 만들어지게 되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스마트 PD 기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방송의 문화를 만들고, 이제 이것이 정보의 샘이 되고 있는, 정보의 광산이 되고 있는 교실과 또 회의실과 그리고 발표장과 모든 컨퍼런스 호텔 지역을 이제는 곳곳에서 소중한 정보를 영원히 남게 하는 소위 마이닝, 인포메이션 마이닝 시스템이 되게 하는 문제를 풀었다. 이것이 다림이 만든 세계 최초의 기술들의 누적으로 오늘 다시 또 한 번 스마트 PD 기능에 의해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강의를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보의 시대, 하이웨이가 많이 나있지만 정보가 타지 못하던 시대에서 이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의 강의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그리고 그 세상의 이야기가 영원히 역사와 함께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그러한 프레젠테이션 정보화의 문화를 만들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